아우. 아이고야, 이 소리야. 어머, 어머. 머리카락을 너무 좋아한다. 아유. 뭐지, 뭐 특유의 샴푸 향이 뭐가 있나? 뒷머리에만 그래. 자, 이 강아지 미로 때문에 집에서 누워있지도 못한답니다. 누워있으면 네. 뒤로 와서 계속 떠드니까. 자, 저희가 그래서 어렵게 직접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나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얘가 미루구나. 네. 예. 아. 언제부터 그렇게 시작했어요? 제가 데리고 와서부터는 거의 기억에는 항상 머리를 뜯었던 것 같아요. 아, 언제? 아기 때부터? 네. 혹시 이렇게 딱 단호하게 제재하지 않아서 계속 그런 건 아닌지. 제가 이제 단호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막 뒤로 딱 한번 때리거나 아니면 머리를 치우거나 아니면 저 복수하려고 막 밀은 머리를 제가 똑같이 해요. 제가 똑같이 해요. 네. 아, 보호자님도 너도 네. 당해봐라. 네. 한번 해보는데도 별 반응이 없이. 저 아빠는 그런데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예. 아빠한테는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나 물진 않죠? 네, 그렇죠. 가족만 물죠. 일로 데려와 주실래요? 네, 가보자. 내려. 냄새 맡는다. 미르의 심리가 궁금해요. 왜 자꾸 머리카락을 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아, 알 거예요. 보호자가 좋아하는 거. 아, 알 거예요. 보호자가 좋아하는 거. 아, 보호자가 머리라고 저를... 생각해요. 네. 사실 네. 즐기셨죠?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머리가 빠져서 네. 고통스러워서. 네. 아마 이제 아기 때 이렇게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올렸겠죠? 아니면 누워 있으면 이렇게 좀 여기 왔다 갔다 하겠죠? 네. 그게 이제 한두 번씩 하다 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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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됐겠죠. 그럼 얘가 하이톤 소리가 나니까 재밌어가지고 지금처럼 이게 놀이가 된 거예요. 네. 하나의 놀이요. 네. 네. 사실 이거 없어지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허전하죠. 봐봐요. 허전하죠. 봐봐요. 봐봐. 그러네. 봐봐. 알게 모르게 즐기셨네. 좋아, 좋아했던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대줬다고. 그러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예.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그냥 벌떡 일어나서 저리 가라고 하면 돼요. 네? 이렇게 무릎 위에도 올라오지 마, 근처에도 오지 마. 그냥 이렇게 누워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면 돼요. 강단 있게 거절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아마 네, 좋을 건데 안 고칠 거야.